농심은 6일 환경부 주최 제14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서 포장재 및 일회용품 감량 우수 사업자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농심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자원순환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농심은 최근 3년간 플라스틱 사용량을 2,500여 톤 줄였고 라면 포장재 필름 사용량을 10축했다. 일부 컵라면의 용기 소재는 종이로 바꿨고 뚜껑의 재생 소재를 사용했다. 농심 관계자는 플라스틱 포장재 절감,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 사용, 친환경적인 재질로 전환이라는 3R 전략을 세우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